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수남 작가님의 이사라는 단편소설입니다. 정수남 작가님은 1945년 평양 출생이시고요. 작품집으로 간략하게 안내해드리자면 분실시대, 별은 한낮에 빛나지 않는다, 타성의 새, 그리고 장편소설로는 행복아파트 사람들, 시집으로는 병상일기, 산문집, 시 한 잔의 추억 1, 2권, 그 밖에 더 다양한 작품은 설명란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정수남 작가님의 이사, 지금부터 본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사, 정수남. 여덟 번째라고 했다. 아들은 숫자까지 밝히면서 이제야 겨우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불광동 시장골목 13평짜리 빌라에서 사글새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되었구나. 나는 수고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손가락을 꺾어가면서 대충 꼽아보아도 정말 대여섯 번은 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아들은 여덟 번 만에 비로소 자기 소유의 집을 소유하게 된 셈이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며느리의 억척이 한몫한 게 틀림없지만 아들은 울먹거리면서 집들이 하는 날에는 꼭 와달라고 했다. 가야지. 가고 말고. 나는 선선히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이 그의 말대로 여덟 번 만에 자신의 집으로 이사를 하고 집들이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응당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터인데 속내는 그렇지가 않았다. 통화를 마친 뒤 안방으로 건너간 나는 아내에게 보고하듯 말했다. 자기 집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화야. 여덟 번 만에 장만했다는군. 그러나 전동 침대에 누운 아내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틀니를 뺀 탓일까? 벌리고 자는 아내의 입안이 철거를 앞둔 폐가처럼 낡아 보였다. 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내가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시각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인데. 거두절미하고 딸은 다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또 그 이야기냐? 그러나 딸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끝장을 볼 요량인 듯 했다. 나도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아세요? 글쎄 네 마음은 알아. 이게 다 아빠를 위해 사는 말이에요. 글쎄 나도 안다니까. 전동 침대 곁에서 일어나 앉은 나는 아내를 흘끔 돌아보았다. 아내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통화하는 줄도 모르는 채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니, 어쩌면 눈만 감고 통화의 내용을 엿듣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요즘 들어 딸의 요양원 이야기 빈도는 더 잦아졌다. 딸은 올 때마다 환기를 시켜야 한다면서 창문을 활짝 열고 법석을 떨기 일쑤였다. 추운 날, 더운 날을 가리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말려도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서 난리를 떨었다. 이러다간 멀쩡한 아빠까지 건강해치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딸이 누구를 닮아 저렇게 고집이 셀까 따져보곤 하였다. 아내를 닮은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나를 닮은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누구일까? 나는 결국 피난 시절 억척을 떨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누구 엄마라는 이름보다 독일 병정이라는 호칭으로 불린 어머니는 시장판에서도 동네에서도 한번 고집을 부리면 누가 꺾을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렇게 보면 딸은 어머니와 닮은 데가 많았다. 매사에 고집스럽고 적극적인 성품도 그렇지만 손발이 짧고 어깨와 목이 굵은 것도 그러했다. 한 대를 걸러 닮아간다더니 나이가 들수록 벌어지는 어깨하며 펑퍼짐해지는 생김새까지 딸은 더욱 어머니를 닮아갔다.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나도 알아. 내가 엄마를 버리자는 건 아니잖아요. 두 분 모두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아들이 집을 사서 이사했다는 말로 말머리를 돌려보려 했으나 딸은 그게 이 상황에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코웃음을 쳤다. 오빠도 정신 좀 차려야 해요. 몇 년째 엄마가 저 지경인데 자기 집 가졌다고 좋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가물에 콩 나듯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얼굴이나 불쑥 내밀고 가는 게 고작이잖아요. 나는 한참 동안 대꾸를 미룬 채 듣고만 있었다. 공연히 아들의 말을 꺼내 딸의 부하만 돋군 셈이었다. 조금 더 나간다면 이번엔 며느리까지 들먹거릴 게 틀림없었다. 나는 결국 잠을 자야겠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잠은 이미 멀리 도망간 뒤였다. 나는 다시 불이 꺼져 있는 거실로 나왔다. 정말 나는 괜찮았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견딜만 했다. 물론 딸이 왜 그런 말을 꺼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가남인 시아버지를 24시간 곁에서 지키고 있는 시어머니의 어려움을 보고 또 거기에 덧붙여 걸핏하면 외며느리라고 자신을 불러대는 통에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야 하는 고충을 혹시라도 내가 겪지 않을까 걱정해서 하는 말이 분명했다. 그런 까닭에 딸이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나는 그러다가 말겠지 하고 흘려들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잘못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딸이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을 때 매몰차게 잘랐어야 했다. 그런데도 내가 자르지 못한 이유는 딸의 주장이 전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때로는 나도 딸의 말대로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다. 특히 요실금뿐만 아니라 변실금까지 생긴 요즘은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는데 그때마다 풍기는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아야 할 적에는 더욱 그랬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금세 머리를 흔들곤 했다. 왠지는 몰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을 폐기 처분하듯 아내를 버린다는 자괴감이 들곤 했기 때문이다. 아내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뿐 어둠이 내려앉은 집안은 적여했다. 나는 마치 무덤 속에 들어앉은 느낌으로 아내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숨소리가 문득 나와 아내를 연결해주는 끈처럼 느껴졌다. 딸이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은 4년 전 뇌경색으로 왼쪽 다리와 팔이 마비된 아내가 거기에 덧대어 고관절 부위가 골절된 뒤부터였다. 이미 장기 요양 3급을 받았기 때문에 요양원 들어가는 데는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딸의 주장이었다. 더구나 요즘 와서는 심신이 허약해진 탓에 말수가 적어지고 인지 능력까지 떨어지자 딸의 체근은 더욱 빗발쳤다. 그 같은 주장은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는 아버지마저 쓰러져요.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괜찮다는 말로 어물어물 넘겼다. 굳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그들의 말대로 아내를 그곳에 보내면 나와 아내의 연이 그곳으로 단절될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꼭 죽어야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고집과 딸의 고집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흐른 셈이었다. 60년대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려웠다. 우리 집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전쟁 통해 고향에서 피난 내려와 시장 좌판에 나앉은 어머니가 목이 쉬도록 악다구니를 써가며 손님을 부르고 아버지가 그 옆에서 동태와 갈치를 무쇠칼로 토막내야 겨우 하루를 연명하던 시절이었다. 거기에 동생 둘과 아직 나이 어린 삼촌과 고모까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살았으므로 집안은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나는 대학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행운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아내의 집안은 달랐다. 영문과 1년 후배였던 아내는 당시 부친이 곡물 도매상을 운영하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고명딸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학생이었다. 나는 당시 대학교에서 방학을 맞아 실시하던 농어촌 봉사활동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 3학년 여름 충청북도 진천으로 갔을 때였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에 이골이 나 있던 나는 소똥, 닭똥 냄새쯤 아무렇지 않았으나 아내는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파리와 모기가 득식을 거리는 농촌에서의 봉사활동이 버거운 모양이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이들에게 영어나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새마을 교육이나 주입시키면 될 줄 알고 따라왔다는 아내는 코부터 막았다. 그런 아내를 다른 학생들은 별종으로 취급하고 따돌렸으나 나는 왠지 그 모습이 애틋하고 사랑스러웠다. 더구나 종일 햇볕에 그을려 벗겨진 피부를 찬물로 씻으며 저녁마다 앓는 소리를 낼 때는 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은 우리가 숙소로 잡았던 이장집 할머니가 삶은 옥수수를 한 바구니 쪄온 저녁이었다. 막 논일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덤벼들어 하나씩 집어 입에 물었다. 그렇지 않아도 식욕이 왕성할 때인데 땡볕에 일까지 했으니 허기가 질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바구니는 잠깐 사이에 동이 났다. 두 개째 뜯던 나는 마지막 남은 한 개를 얼른 낚아채어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아내는 그러나 다른 일행들처럼 그것을 허겁지겁 뜯어먹지 않고 한알한알 손으로 까서 오물오물 씹었다. 그런데 내 눈에는 그 모습이 더더욱 앙증맞아 보였다. 저녁이라고는 하지만 여름에는 금방 넘어가지 않았다. 한 발이나 남아있었다. 나는 다른 일행들 모르게 아내를 방죽뚝으로 불러내었다. 그리고는 사위가 어두워져 얼굴이 분간되지 않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그러니까 그날이 우리 만남의 출발점인 셈이었다. 그 뒤 4년 동안 우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고 결혼한 뒤에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중학교 영어 교사로 지방을 전전할 적에도 나는 응당 아내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여서 교감으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아내는 늘 그림자처럼 내 곁에 붙어 있었다. 아들은 춘천에서 3교시가 끝났을 때, 딸은 충주의 D중학교에서 숙직할 때 낳았다. 분만할 적에도 아내는 내가 당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아내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을 때는 반드시 나와 아내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다. 그것이 없으면 진료 접수 자체가 거절되었다. 물론 아내와 동행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벌써 2년째
그럴 처지가 못 되는 나는 석 달마다 집을 나설 때 늘 그것부터 챙기곤 하였다. 신경과 대기실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다가 2번 진료실로 들어간 나에게 담당 의사는 먼저 혈당 수치와 혈압 수치부터 물었다. 나는 아침에 기기로 점검했던 것을 그대로 알려주었다. 혈압은 수축기 수치가 132, 이완기 수치가 75, 혈당은 110.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머리를 끄덕거렸다. 공복에 쟀나요? 예. 정상 수치네요. 이번엔 내가 머리를 끄덕거렸다. 환자 상태는 어때요? 같아요, 늘. 의사는 여전히 모니터에서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달라진 상황은 없어요? 없습니다. 하긴 한번 마비가 되면 금방 회복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비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의사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재활운동은 잘하고 있어요? 이윽고 의사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재활운동이 필요해요. 비로소 의사가 나를 돌아보았다. 이번에도 나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석 달 전과 하나도 다른 게 없었다. 폴리비틀정 75mg과 뉴스타틴정 10mg, 레보살탄정 2.5에 80mg, 지노메트정 50에 850mg, 거기에 뇌 영양제인 알프아드리니드 캡슐 400mg. 나는 머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한 뒤 진료실을 나왔다. 9시 8분. 그러니까 내가 담당 의사와 면담한 시간은 겨우 5분 남짓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병원 순례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다. 다음 순서는 비뇨기과였다. 신경과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그곳에도 역시 사람들이 빈틈없이 대기실에 앉아 호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가 많았으나 남자들도 중간중간 끼어 있었다. 요실금, 변실금. 그러나 짧은 시간에 진료를 끝낸 비뇨기과 의사가 처방한 약도 역시 신경과와 마찬가지로 석 달 전과 똑같았다. 베타미가 서방정 50mg. 훈련이 중요해요. 혹시 과민성 방광염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검사 결과를 보면. 의사는 나에게 요실금과 변실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기능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 강화 훈련이 필요하며 특히 변실금은 골반 저근육이 약해졌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괄약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사를 마친 나는 진료 안내대에서 다음 예약일시를 확정하고 1층 원무과로 향했다. 내일도 모르면서 석 달 앞을 기약한다는 게 바보처럼 느껴졌으나 진료 예약과 당일 진료비를 계산하고 처방전을 받았다. 아내는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요양보호사가 막 점심 식사를 마쳤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보행기를 한쪽으로 밀어낸 뒤 기저귀는 몇 번 갈아줬느냐고 눈으로 물었다. 요양보호사는 손가락을 두 개 폈다. 내가 다시 눈으로 작은 거냐고 묻자 요양보호사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얘는 왜 안 와? 아내가 입을 열었다. 나는 아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고 있었다.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짐짓 모르는 척 딴청을 부렸다. 누구? 그러자 아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지영이 해비. 어떻게 그 이름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그만 웃고 말았다. 걔가 요즘 바쁘잖아. 왜?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제 겨우 집칸을 장만했는데 그걸 건설하려면 전보다 더 부지런히 뛰어야지. 당신한테만 신경 쓰면 되겠어? 그래도 보고 싶어. 오라고 해. 아내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곁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벌써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알려주었다. 어찌 보면 아내는 현재로 나오기가 무서워서 과거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 같았다. 그만큼 아들이나 며느리, 손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은 모두 명확히 기억했다. 사위의 이름이나 딸의 생년월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어제 누가 왔다 갔지 하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하기 일쑤였다. 딸은 그런 게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가서 받은 치매 정밀 검사 결과는 다행히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의사는 노령기에 접어든 데다가 뇌경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했다. 꼭. 아내가 재촉했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뿌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다. 어디선가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가 들려왔다. 의사가 말하는 전조 증상을 나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두통을 자주 앓던 아내가 어지럽다고 말할 적에도 또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랬다면서 접시를 자주 떨어뜨릴 적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람이 늙으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딸이 왔을 때도 지나가는 말투로 흘렸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나는 그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그날은 마침 대학 동기들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처음엔 열댓 명이 넘는 숫자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줄어들어 이제는 겨우 댓 명이 모이는 게 고작이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대부분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것과 병들어 수족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사는 거처를 아주 먼 곳으로 옮긴 탓이었다. 그런 까닭에 그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 나는 되도록 빠지지 않았다. 아내도 그 점만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내가 막 현관문을 나설 때였다. 아내가 갑자기 나를 불러세웠다. 뜬금없이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물론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동기들도 모두 아내를 알고 있고 또 그 가운데는 궁금해서 안부를 묻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 모이면 술이 딸에게 마련이어서 아내가 낀다면 나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거긴 왜 가려고 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아내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몰라. 근데 오늘은 나도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 아내는 울상을 지었다. 결국 나의 외출은 아내가 준비를 끝내는 동안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내의 이상 증세가 버스에 탑승한 뒤부터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빈자리를 찾아 앉자마자 아내는 어지럽다고 말했다. 토할 것 같다고도 했다. 정류장을 거치면서 어지럽다는 호소가 더 잦아졌으나 나는 엄살인 줄 알고 그러다가 말겠지 했다. 결국 아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척대며 왼쪽으로 자꾸 쓰러지자 어쩔 수 없이 부축하여 귀가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아내의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감지하지 못한 채 좀 쉬면 낫겠지 했다. 그러니까 왜 따라가겠다고 나서? 나는 혀끝을 차며 기다리고 있을 동창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119 구급대를 찾은 것은 딸과 통화한 직후였다. 딸은 왜 집으로 갔느냐고 나를 나무랐다. 그럴 땐 먼저 병원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도 몰랐느냐는 딸의 호통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사태가 그렇듯 긴박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응급실에서 혈액, 혈압, 혈당 검사와 CT와 MRI 촬영 등을 끝낸 뒤 의사는 사진판을 보여주며 뇌경색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나마 곧바로 왔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는 말을 듣자 나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준비할 사이도 없이 아내와 영영 이별할 수도 있었다는 말 아닌가. 나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딸이 달려오고 아들 내외가 허겁지겁 도착했다. 의사로부터 절박했던 상황을 들은 그들은 부랴부랴 입원을 서둘렀다. 잠시 뒤 딸은 아내가 묵을 거처가 6인 병실인 704호로 확정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아내를 병실로 옮긴 뒤 복도로 나온 아들은 길게 한숨을 뱉어냈다. 큰일 났군. 아들이 한숨을 내쉬자 딸이 맞받았다. 큰일이지.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큰일 아니겠어요? 딸은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으나 머리를 숙인 채 아들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며느리도 말이 없었다. 누가 맡아 돌봐야 해요? 어차피 길어질 텐데. 시어머니를 떠올리는 듯 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후로 아내는 쉽게 귀가할 수 없었다. 아이 종합병원에서 한 달, K-요양병원에서 두 달을 머무른 뒤에야 겨우 보행기를 밀고 귀가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집은 내가 혼자 지킨 셈이었다. 요양보호사가 머무르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정확하게 3시간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되었다. 앱을 통해 출근과 퇴근이 모두 체크되었다. 또 토요일은 한 달에 두 번, 공휴일과 일요일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내 몫이었다. 그래도 요양보호사가 감당하는 역할은 적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에 빨래와 청소, 일주일에 두 번 아내 목욕까지 혼자 도맡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틈틈이 집 안에서 재활운동과 인지능력훈련도 병행했다. 지금까지 방문 요양센터에서 보내준 요양보호사는 모두 3명이었다. 모두가 50대에서 60대 초반이었는데 첫 번째 요양보호사는 젊고 소는 재지만 분수를 떤다고 할 만큼 말이 많아 1년을 채우지 못했고 두 번째는 말은 없는 편이었으나 이번엔 또 행동이 굼떠서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그에 비하면 세 번째로 온 이번 요양보호사는 손이 재고 눈치가 빠른 것은 물론 친화력도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간파하는 노련미까지 갖췄다고 할 수 있었다. 아내를 스스럼 없이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그녀는 기저귀를 갈 적에도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딸도 그 전만큼은 만족한 듯 고맙게 여기는 눈치였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대부분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요양보호사가 불편해할 것 같아 스스로 택한 것이지만 귀찮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 나가면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늘 몇 명씩 벤치나 흔들의자 주변에 나와 있어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올 수가 있었다. 동병상련이랄까. 그 가운데서도 처지가 비슷한 최영감과 박영감은 어느새 친구처럼 서로 속마음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날도 내가 나타나자 먼저 나와 있던 박영감이 벤치에서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다.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네. 약은 맨날 그대로지. 그렇지 뭐.
나는 박영감이 비켜주는 벤치 끝에 엉덩이를 걸치며 최영감을 돌아다 보았다. 몇 달 전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낸 그는 요즘 들어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다. 갈비탕을 먹자고 해도 머리를 흔들고 시장 구경을 가자고 해도 시무룩한 얼굴을 하는 게 벌써 여러 달 되었다. 늙으면 죽어야 해. 오래 살면 뭐해. 공연히 자식들에게 배나 끼치지. 입버릇처럼 내뱉던 그 말이 더 잦아진 것도 요즘이었다. 밥은 먹었어? 내가 묻자 머리를 주워거린 최영감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의 머리 위 어느 나무에선가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댔다. 그러자 박영감이 매미가 앉은 나뭇가지를 올려다보면서 한마디 거들었다. 어쨌든 밥은 잘 먹어야 해. 밥이 보약이라고 하지 않는가? 사는 동안 병치레하지 않으려면 그거라도 잘 먹어야지. 안 그래? 맞아.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문득 저녁 밥상을 생각했다. 오늘은 무얼 해서 먹이지? 사실 그것은 날마다 내가 꼭 한 번씩은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딸과 또 가끔이기는 하였으나 며느리가 갖다주는 밑반찬이 있었지만 아내가 선호하는 것은 그것보다 당일 내가 끓여주는 찌개나 탕국이었다. 거기다가 갈수록 입맛이 까탈스러워져서 세 번 정도 식탁에 오르면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몸에 좋은 거라고 아무리 권해도 소용이 없었다. 싫다고 뻗대기 시작하면 그때는 빨리 식탁에서 치우는 게 상책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입을 다물고 있던 최영감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니야. 어찌 보면 오히려 기쁜 일이기도 하지. 아파서 꼼짝하지 못하던 육신을 벗고 영원히 자유롭게 훨훨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 보증금도 필요 없잖아. 하늘이 온통 자기 집인데 뭘. 그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그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아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박영감이 곁에서 머리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았다. 그래, 죽음이 반드시 슬픈 것만은 아니야. 나는 그 시간 온몸을 요양보호사에게 맡긴 채 목욕하고 있을 아내를 떠올렸다. 그렇게 보면 건강도 잠깐이야.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결국은 모두 다 떠나가잖아. 안 그래? 박치기왕 김일도, 역도산도. 최영감은 하늘에서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는 그날도 땡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최영감이 선 채로 나에게 물었다. 혹시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본 적 있나? 봤지. 원시인들처럼 사는 거. 나도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얼마나 좋아. 그 산이 온통 자기 정원이나 다름없잖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러다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 되고. 나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공원 시계탑의 바늘이 어느덧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딸과 사위가 찾아온 시각은 내가 아내의 저녁 밥상을 막 물리고 설거지할 무렵이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인지하고 있는 딸은 늘 그랬듯이 그날도 초인종 누르는 것을 생략한 채 들어섰다. 멸치볶음과 콩자반, 미역국을 들고 온 딸은 들어서자마자 창문부터 열어놓고는 아내의 기저귀를 살폈다. 쌌어? 몇 번? 몰라? 아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딸은 따지지 않았다.
나는 딸이 하는 행동을 건너다 보면서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도 늘 그런 식이었다. 중학생 무렵인가 등창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름을 짠 상처 부위를 솜으로 박박 닦아내고 가루약을 뿌리고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거지를 덕지덕지 붙이곤 하였다. 이러다간 정말 죽어요. 알겠시오? 어머니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끝내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놔주는 법이 없었다. 그 점은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약통을 꺼내면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도 도살장에 들어가는 숫소처럼 말없이 돌아놓곤 하였다. 어머니가 굵은 팔로 누르고 고름을 짤 때면 아버지가 질러대는 외마디 소리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도 어머니는 똑같이 행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에 대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토로할라 치면 아버지의 대답은 늘 의외였다. 그래도 너희 어머니 같아나 이 집간일에 장만한 줄 알라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래 말세 다 한대 나가서리 거지꼴이 되었을지도 몰라이야.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우리가 싫어하는 어머니의 그 꺾일 줄 모르는 고집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 역시 투덜거리면서도 딸이 하자는 대로 몸을 내맡기는 것을 보면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했다. 발이 부었네. 왜 하루에 방 한 다섯 바퀴씩 돌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 바깥도 아닌데 그것조차 어려워하면 어떡해? 더워서 그래? 딸의 잔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딸의 잔소리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다가 또 불쑥 요양원 이야기라도 튀어나오지 않을까 나는 조마조마했다. 네 오빠 집들이 소식은 들었지? 딸은 눈을 크게 떴다. 딱 벌어진 어깨가 한 번 뒤로 크게 젖혀졌다. 나는 사위를 돌아보았다. 사위는 딸을 건너다 보고 있었다. 가봐야죠. 기쁜 일인데. 나는 사위가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딸과 이미 의견을 나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부잣집 외동으로 자란 그는 늘 그런 식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예식장을 잡을 때도 그랬고 그의 부모가 서울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했을 적에도 딸이 머리를 흔들자 지금 우리가 사는 파주 신도시에 28평짜리를 택했다. 그 대신 딸이 연천 임야를 요구하자 부모를 졸라 명의 이전을 감행한 위인이기도 했다.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왜 하필 처가 근처로 가느냐고 딸의 시댁이 마땅찮게 여겼던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러나 딸과 한통속이 된 사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언제래요? 사위가 물었다. 뭐래? 몇 시에 갈 건데요? 5시쯤. 사위는 머리를 끄덕였다. 나는 아들이 5시라고 했는지 6시라고 했는지 긴가민가 해서 잠시 속으로 셈해보았다. 같이 갈까? 그러나 사위는 그 물음엔 대꾸하지 않은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전동 침대에 발치해 앉아있던 딸이 나를 건너다 보았다. 몇 평이래요? 몰라. 21평이라든가 23평이라든가. 나는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부지불식간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평수는 물론이고 몇 동이며 몇 층인지조차도 또렷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아들이 울먹이면서 말한 여덟 번째라는 것뿐이었다. 지방의 학교를 전전하던 내가 그나마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아내 덕분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나와는 의논도 없이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며칠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녹은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어렵다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당첨될 줄 알았느냐고 하는 데는 나도 할 말이 없었다. 가긴 가는데 우린 따로 가야 할 거예요. 전동 침대에서 내려오며 딸이 사위를 제치고 말했다. 시아버지한테 가봐야 하거든요. 왜? 더 심해지셨어? 내가 물었으나 딸은 대꾸하지 않고 나를 똑바로 건너다 보았다. 요즘 들어 딸의 시아버지가 더 위중해졌다는 소식은 나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난 말기란 이미 이삿짐을 싼 거나 다름없다고들 하지 않는가. 나는 딸이 왜 나를 건너다 보는지 알 수 있었다. 딸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하는 게 분명했다.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 들어봤죠? 내 예상은 역시 빗나가지 않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 말에는 어린아이처럼 기저귀를 다시 찬다는 것도 포함돼요. 딸의 주장은 한번 기저귀를 차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벗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을 딸은 모르는 듯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머니요. 나는 대꾸를 미룬 채 도리머리를 했다. 사위가 나를 쳐다보았다. 보세요. 지금도 기저귀가 젖었어요. 딸은 또박또박 말을 끊으며 바투 다가앉았다. 요 실금이 나아질 거라고 보세요? 글쎄. 엄마가 기저귀 벗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세요? 의사는 그래도 괄약근을 잘 훈련시키면. 나는 딸을 외면한 채 어눌하게 대꾸했다. 내가 물러서는 기미를 보이자 딸은 더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정말 딱해요. 글쎄 난 괜찮다니까. 아빠도 이제 노년을 좀 편안히 사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프다고 건강한 아빠까지 고생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딸은 난감하다는 낯빛이었다. 사위는 여전히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지금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빗대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했다. 며칠 전에도 딸은 시아버지를 암 병동이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키자고 했으나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려 속상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편견을 버리세요. 요즘 요양원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는 아내가 누워있는 전동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 나는 아내가 비록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귀는 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딸은 막무가내로 말을 이어갔다.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는 요양원은 모두 2인 1실로 되어 있는데 목욕과 산책은 물론이고 재활 운동까지 전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이 알아서 척척해줘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매 끼 영양사들이 칼로리까지 맞춰서 식사를 제공한다고요. 옛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 지원금은커녕 감사에 걸려서 허가가 취소된대요. 딸의 어조는 강하고 높았다. 왜 그렇게 꽉 막혔느냐고 나를 나무라는 투였다. 참을만 하다고 말해봤자 귀에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 나는 돌아앉은 채 헛기침을 몇 번 뱉어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사위가 나를 건너다 보았다. 나는 아내가 처음 기저귀를 차던 날을 잊을 수가 없었다.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난 내가 아내를 깨우기 위해 안방으로 건너갔을 때였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다. 아내 얼굴이 왠지 수상쩍었다. 왜 그래? 아내는 얼굴을 돌렸다. 결국 요가 흥건히 젖어있는 것을 발견한 나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민망해하는 아내의 눈길을 피해 나는 얼른 요를 걷어냈다. 이미 노란 자국이 넓게 새겨진 요에서는 지린내가 진동했다.
나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다음 요를 세탁기에 얼른 집어넣었다. 그날 아내는 식탁에 앉았으나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물마른 밥을 억지로 입에 넣는 나를 보며 아내가 고개를 떨군 채 조그맣게 말했다. 그만 가고 싶어. 어딜? 나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하늘. 왜? 당신 고생. 이젠 그만 시키고 싶어. 식탁 너머 창문 밖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아내의 눈물을 보는 순간 나도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가슴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꼭 당신 다시 걷게 할 테니까. 미안해. 그날 나는 울상을 짓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장차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전전긍긍했다. 다음 날 나는 곧바로 기저귀 두 묶음과 이동병기를 사서 아내의 침대 아래 들여놓았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내가 갈아주고 치워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의 울음 섞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정말 미안해야 할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라왔다. 끝내 내 답변을 듣지 못한 딸은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얼굴이 붉어진 채 일어서면서 그만 가자고 사위를 독촉했다. 사위가 일어나자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21평형 주거 전용 면적 51.8평방미터, 주거 공용 면적 17.9평방미터, 기타 공용 면적 9.7평방미터. 아들은 주거 공용 면적이란 계단과 복도, 현관, 즉 그 라인의 세입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고, 기타 공용 면적이란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주차장이 포함된 거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7평 남짓밖에 안 된다는 말이었다. 아들은 또 집들이는 6시에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영 엄마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정했다는 것까지 숨기지 않고 말했다. 꼭 오실 거죠? 아들은 통화를 끝내기 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확실히 알게 된 평수를 딸에게 알려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아침부터 또 요양원 얘기를 끄집어내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6시라고는 했지만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여서 나는 조금 일찍 서둘렀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혹시 사돈들과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여름철이지만 평상복을 버리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내가 막 나서려 할 때였다. 잠든 듯 하던 아내가 나를 불러세웠다. 같이 가. 나도 갈 거야. 아내는 가까이 다가간 나의 바지를 붙들고 놓지 않았다. 나도 데리고 가줘. 그러니까 아내는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아들이 집을 샀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듯 했다. 하긴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이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다는데 어찌 보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 동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용기가 필요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계획은 변경하면 그만일 터이지만 요즘 들어 더욱 침침해진 눈으로 그곳까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야 한다는 것도 그랬고 더구나 휠체어를 끌고 가야 하는 것은 물론 갑자기 가다가 오줌이라도 치려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난감해진 나는 결국 딸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딸은 꼼짝달싹 할 수가 없다고 말을 잘랐다. 시아버지 상황이 갑자기 더 위급해졌다는 것이다. 어떡해요? 딸은 의사가 가족들에게 대기하라고 말했다면서 집들이 참석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꼭 가고 싶어? 그래. 나도 지영이네 집 보고 싶어. 아내는 울상을 짓고 있었다. 내가 안 된다고 거절하면 당장 대성 통곡을 할 것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머리를 끄덕거렸다. 아내가 보고픈 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아들의 집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셋 다 보고픈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어쨌든 반드시 들어줘야 할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갑자기 가슴을 때렸다. 나는 동행의 딸을 어려움을 예감하면서도 결국 곧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옷을 갈아입혔다. 기저귀도 가방에 넉넉히 챙겼다. 아내로서는 정말 몇 년 만에 외출인 셈이었다. 휠체어에 올라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아내는 눈에 띄는 것마다 낯설다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안도하는 빛만큼은 역력했다. 힘들면 얘기해. 알았어. 기저귀도. 알았어. 아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그래서 그럴까. 아내의 얼굴에는 어느새 엷은 미소까지 퍼져 있었다. 그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다. 아내를 부축하여 가까스로 조수석에 앉힌 나는 휠체어를 접어 뒷좌석 사이에 끼워놓고 시동을 걸었다. 아들의 집은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따라가면 되므로 신경 쓸 게 없었다. 자, 가보자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나는 이윽고 큰 길로 핸들을 꺾었다. 6차로로 접어들자 양쪽으로 꼬꼬 치킨집과 미인 헤어 미용실, 팝 마트, 파리바게트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늘 드나들던 곳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낯선 듯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탓일까? 내 눈에는 그런 아내의 얼굴이 왠지 더 낯설게 느껴졌다. 고가 도로가 나타났다. 내비게이션은 그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나는 엑셀레이터를 밟으며 아들의 집에 대해서 말을 꺼냈다. 8번째라는군. 아니, 언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대?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입을 뾰족히 내밀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아내를 보자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럴 때 아내는 젊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에 오줌을 지르는 사람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았다. 차가 고가도로를 내려갈 때 내가 물었다. 우린 몇 번 이사 다녔는지 알아? 글쎄. 7번 이삿짐을 쌌었어. 우리가? 아내는 긴가민가한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으나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결혼할 때 처음 춘천에서 전세로 시작하여 지방으로 발령을 받을 때마다 옮겨 다닌 게 6번. 그리고 아내 덕분에 내 소유의 집을 갖기까지 7번이 분명했다. 차가 행주대교를 지난 뒤 올림픽 도로로 꺾어들었을 무렵이었다. 아내가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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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아내가 고맙다는 대상에는 물론 나도 포함될 터이지만 그 외로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테면 지금까지 살게 해준 세상,
집, 아들과 딸, 친구, 자연과 환경과 이웃까지. 그렇게 보면 아내에게는 고맙지 않은 대상이 거의 없을 것 같았다. 영동대교가 멀리 보일 때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다. 딸의 말대로 서로 아내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더 심해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며느리의 말에 의하면 그게 사랑이고 딸은 동정이요 아집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상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는 여정에 잠시 머물다 가는 가건물이라고 부르는 그곳으로 쫓아내듯 아내를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도대체 부부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 의지하고 머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아닐까? 이는 내가 만약 지금의 아내 처지가 되었더라도 아내 역시 같은 생각을 할 게 틀림없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그동안 나를 무겁게 누르던 것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퇴근 시간과 맞물린 올림픽 도로는 정체 현상이 극심했다. 그럴 줄은 짐작하고 출발했지만 평상시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도로를 꽉 메운 채 꼬리를 물고 있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어렵게 종합체육관을 지날 무렵 아내는 어느새 지친 듯 머리를 외로 젖힌 채 잠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딸이 또 뭐라고 해도 이젠 자신이 있었다.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데, 나는 이게 더 행복하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에 또 요양원 말을 꺼내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을 작정이었다. 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내는 내가 지킬 거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딸의 고집이 어머니를 닮은 게 아니라 나를 닮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들네 집은 아직 먼 듯했다. 잠실 대교를 지나자 내비게이션은 천호동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내는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다. 올림픽 대교가 가까워지면서 자동차들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비상 라이트를 켠 검은 승용차가 1차선을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2차선에서 앞차를 따라가던 나도 1차선으로 들어서서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2차선을 달리던 차들이 금방 멀어졌다. 오른쪽으로 길게 이어진 가드레일 너머로 차단 펜스를 뚫고 나온 나뭇잎들이 자동차가 지날 적마다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6시가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으나 여름 해는 아직 한 발이나 남아 있었다. 그날 아내를 처음 만났던 때처럼. 네, 정수남 작가님의 단편소설 이사였습니다. 도대체 부부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 의지하고 머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아닐까? 자,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작품에서 건강한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